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요즘 아동학대 문제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이뿐만이 아니라 노인학대도 문제입니다. 오늘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학대를 받는 노인 5명 가운데 4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배우자였습니다.